말도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 이제 정사성 문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해서 공식적으로 받은 문건, 네. 즉 성남시가 보관하고 있는 문건하고 실제로 시행된 문건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두 가지 문건이 따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이런 일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공직에 오래 있었던 저로서도 이런 문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원래 보관하는 문건이 원래 시행된 문건이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게 일치해야 되는데 보관했던 문건,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문건은 시행 문서에 번호가 없고 이재명이 1000분의 15 이상이라고 적어놨고요. 실제로 시행된 것으로 보여지는 다른 문건은 문서 시행 번호가 있고 1000분의 15 이상이 아니라 1000분의 15로 확정적으로 그 규정이 되어 있는 문건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건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런데 내용만 약간 다른 이런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글쎄 뭐 뇌물죄나 횡령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백에 의해서 뭐 처벌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자백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자백 이외의 물적 증거, 인적 증거들, 다른 사람들 증언 등을 통해서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냐. 뇌물을 받으면 뭐 이재명쯤 되는 정치인이 직접 받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받아서 보관하는 소위 이 바닥에서 얘기하는 파킹. 파킹을 해놓는데 이 사람들은 부동산의 명의신탁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부동산 내 건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은 명의신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돈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개념으로는 박근혜 그 탄핵 대통령 탄핵 때 썼던 경제 공동체 뭐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든지 숨겨놓고 이 돈을 저수지처럼 저수지라는 용어는 이재명 뭐 측근들이 직접 썼던 용어거든요. 저수지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땡겨 쓸 수 있다면은 그게 이재명 돈이고 그들 경제 공동체의 돈이지 자기 통장으로 넣어서 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심지어 노웅래도 통장으로 받지 않았어요. 캐시로 받았지. 그렇죠. 가능하지가 않죠. 이게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네. 법대로 하면 이게 이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 사조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외교, 안보, 대북. 이래서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소명해야 됩니다. 이것도 뭐 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국가 안보와 관련된다 싶으면 안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적고요. 특히 경기도에서 뭐 국가 안보 관련된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외교부나 국방부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조항에 불구하고 자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제가 뭐 경기도에 부지사를 오래 했지만 저희는 뭐 그런 일 한 적이 없고요. 들어오면 뭐 법에 따라서 자료를 다 제출하는 것이고 경기도의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기억은 제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도지사가 있었거든요. 김문수 지사와 남경필 지사가 있었는데 지사님들이 직접 31개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부지사의 업무입니다. 제1부지사. 제가 제1부지사 했고 그래서 31개 시군의 시장 군수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뭐 협의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제일 골치 아픈 게 이재명 시장이었죠. 지사가 주재하는 31개 시군 저 시장 군수 회의가 있는데 여기도 안 와요. 안 와도 돼요? 아니 와야죠. 안 오면 자기만 손해인데 안 오고 부시장을 대리 참석을 시키고 나도 뭐 뽑힌 사람인데 지사한테 왜 가서 내가 아쉬운 소리 하냐 뭐 이런 식의 태도. 그래가지고 부시장을 대신 보내는 아주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뭐 협의를 돌리면 뭐 쉽사리 도의 입장 이런 거 감안하고 대한민국 전체 입장을 감안하고 이런 게 없어요. 자기 주장만 딥다는 겁니다. 뭐 사례가 구체적으로 너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양반이 그 업무 추진비 지출하고 관련해서 부시장이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그 다음날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부시장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2급 부시장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5자리밖에 없거든, 경기도에. 이걸 어떻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10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사를 다 했는데 언제 또 인사한 직후였거든요. 또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저거 뭐라 그러냐면은 일주일 내에 안 바꿔주면 부시장실에 대못을 박아버리겠다. 뭐 이런 막말도 막 하고 그랬어요. 이건 언론에 나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뭐 협박 비슷하게 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때 옷을 박도록 그냥 놔두는 거였는데 그래 신문에 단하게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공무원 관료 출신의 그렇죠. 부지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좀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야 경기도 도정에 장기적으로 방해가 안 되겠다 싶어서 굉장히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결국 부시장을 바꿔줍니다. 바꿔줬는데 그 부시장하고 바뀐 그 부시장하고 이재명하고는 완전히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뭐 틈만 있으면 서로 싸우고 있죠. 뭐 제가 처리했죠. 제가 처리를 해서 57시간 만에 처리를 했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 과정과정마다 방해하던 이재명이 안 도와줬죠. 유족들한테 가서 이제 이 정도는 세월호보다 더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부시장, 아, 부지사 믿지 말고 자기가 더 받아주겠다. 뭐 이게 시장이 할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 무슨 변호사도 아니고 말이지. 변호사도 악덕 변호사죠. 이 정도 되면. 그러던 게 이제 뭐 완료가 잘 됐고 마지막 그 기자회견 할 때가 제일 압권이었지 않습니까? 그 기자회견을 생중계를 하면서 모든 방송국이 다 왔거든요. 10분의 생중계 시간이 주어졌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모두 발언 한 1분 하고 유족 대표가 합의문 12개항을 발표를 하고 Q&A를 제가 받고 이렇게 구조를 짰는데 이재명 시장이 오더니 저한테 막 90도로 절을 하면서 자기 1분만 텔레비 나가게 해달라는 거, TV에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치인들은 TV 1분 나가는데 목숨을 겁니다. 제발 좀 잘 도와주시면 앞으로 경기도정에 전폭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1분을 사실 제가 하던 1분을 내줍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근데 이 친구가 10분을 다 채우고 내려오는 거 있죠. 중간에 유족 대표가 발표도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유족 대표 할 얘기까지 다 자기가 다 해버리고 그 내려와가지고 끝나고 나서 유족 대표하고 제가 이제 구석으로 데려 생중계 중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구석으로 몰고 가서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당신 1분 하기로 했지 않냐 이랬더니 시구스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 부지사님은 정치를 너무 모르셔. 이러고 딱 가는 거예요. 다 그러고 갔어요? 예. 제가 정말 소름이 끼쳐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금까지 나온 사건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규모 또는 곁다리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잔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제기가 되고 지난 한 2주 전만 해도 정자동 그 호텔 건 이것도 저희 방에서 또 자료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사건들이 또 작은 사건들은 여러 개 있는데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비하면 또는 쌍방울 대북 선고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사건들인데 전선을 자꾸 넓히는 것보다는 있는 사건을 빨리 처리해서 그 법대로 죄진 사람 처벌하는 게 더 급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가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기소가 이미 되어서 재판 진행 중인 선거법 재판이 있고요. 이게 또 이제 지난번에 그 성남FC 등 대장동 등 세 건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백현동이나 쌍방울 대북 송금 이런 게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법원에 출석도 해야죠. 지금 사건으로만 2주에 한 번씩 신속재판에 들어갔는데 또 기소가 되고 또 기소가 되면 법원 출석만 있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건 또 소환될 거란 말입니다. 이러면 일주일에 도대체 몇 번을 검찰과 법원을 들락날락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서 총선에 몰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민주당의 분열이 뭐 가속화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우린 못 이긴다.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거죠. 강병원 의원이 저 이재명 앞에서 마태복음을 그 읽었다면서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대목을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처럼 희생해라. 대속해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읽었다는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는데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 대부분은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이 당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당도 진보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앞날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자기 살아날 것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온 용어가 옥중공천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옥중에서 공천하겠다. 즉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한테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뭐 징계를 하든지 직무 배제를 시키든지 아니면 당을 쪼개든지 이렇게 가야 될 것이다. 동의안 가결만 시켰어도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첫 번째에서 그 정도로 그 반대표, 가결표와 무효 기권표가 많은 것만 해도 상당한 진전. 저도 사실 5 내지 10 정도만 이탈표 쓸 거라고 봤는데
37표의 이탈표가 나온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 4월 말 올 초에 쌍방울 대북송금이 네. 이제 체포동의안 올라오면 네. 이 부분은 그대로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천하의 박지원이도 대북송금 했다가 이제 실형을 살았지 않습니까? 정치구단도 그랬고, 뭐 김대중 대통령 연루됐던 사건이었는데 박지원이 이제 실형을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 대북송금 문제는 우리 주적이고 유엔 제재 위반이고 국가보안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 속에서도 이탈표가 지난번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결될 것이다. 다만 그 사이에 가장 좋은 건 이재명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모양이 좋은데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또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랜 봐온 결과. 그럴 사람 아니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좋은 방법은 민주당 의원들이 뭉쳐서 쫓아내는 것이죠. 세 번째 안 되는 게 이제 가결입니다. 최하책이 가결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은 순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그 오래 끌어서 총선까지 질질 가는 게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 당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법치주의 실현을 빨리 시켜야 된다. 하루라도 빨리 죄 지은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또 옆에 이 잔가지처럼 붙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처벌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적을 처벌하느라고 주범을 처벌하느라고 그까지 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수사를 해서 빨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정상적인 법적 처벌을 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을 위해서는 천천히 끊는 게 맞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빨리 해결해야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예, 저는 이재명 때문에 사실은 망한 사람입니다. 제가 원래 정책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공직 생활 오래 했고 경기도에 있을 때도 정책으로 경기도를 서울보다 더 그 GRDP가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제가 했고 엄청나게 경기도가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자꾸 사건을 벌이고 제가 부지사 있었던 이후로 제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별명이 이재명 저격수가 된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별명을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책통, 정책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제일 민생 법안을 잘 내고 좋은 법안을 낸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저는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은 민생 법안 플러스 지역의 부산의 발전 이게 여기에 이제 매진을 하지 그 총대 메고 저격수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려고요.